아침에 맞는 귀사대기 조정식의 펀펀 투데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아침에 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지만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펀펀 투데이 4주년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어제 그 떡케이크가 도착을 했어요. 그래서 떡케이크와 함께 이 전통 음료, 한국의 전통 음료가 도착을 했어요. 호박 식혜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호박 식혜를 좀 먹어보려고 그 ASMR 해드리려고 ASMR 오늘은 호박 식혜를 먹어볼 거예요. 잘 포장이 되어 있는 이 호박 식혜인데요. 보이시죠? 자, 보는 라디오로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시죠? 네. 자, 아주 노란 빛깔의 라디오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자면 밑에 밥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제가 잘 흔들어 볼게요. 자, 아주 노란색의 호박식혜. 제가 미리 얼음을 가져왔어요. 자, 여기 밑에 여기 얼음이 있는데 여기에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죠? 자, 이제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. 아주 달달하니 밥알이 넘어가는 게 당분과 탄수화물 때문에 오늘 하루 아주 힘이 날 것 같은데요? 자, 호박식혜 ASMR 보여드렸고 자, 어떤 음료를 또 좋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침에 어떤 음료로 시작을 하시는지 2923님, 칡즙 먹습니다. 장인어른이 주신 거라 아직 한 박스 더 남아있네요 하셨습니다. 장인어른이 이제 사위의 어떤 그 몸 상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. 윤선아씨, 더워 죽어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라고 보내주셨고요. 최명희씨, 저랑 비슷하시네요. 얼어 죽어도 탄수화물이라고 보내주셨어요. 호박식혜 드세요, 호박식혜. 남현서씨, 최명희씨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. 남현서씨,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슈베. 장남준씨, 커피는 주는 대로 다 먹어요. 장남준 이런 분도 이제 드려야죠. 커피 쿠폰 드립니다.